안녕하세요. 사비 아카데미 제임스 취입니다. 오늘은 사이즈는 작지만 모든 기능을 다 갖추고 있는 카메라를 선택하시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우선 digital p h o 사이트로 가세요. DP r e 입니다 가셔서 여기에서 buying guide 그 다음에 camera f e t u r e search를 누르세요. 그 다음에 작은 카메라는 f i x e 니까 이것을 선택하세요. 하신 다음에 show advanced f e t u r e filters. 여기를 클릭하세요. 그럼 이제 모든 것이 다 나오는데요.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웅장한 사진을 찍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와이드 앵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꼭 선택하셔서 밑으로 가셔서 이것을 24mm로 선택하셔야 됩니다. 벌써 여기에서 80%의 카메라는 떨어져 나갔습니다. 전체 500몇 개인데 100 개만 남았죠?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. 그 다음에 사진을 찍을 때 매뉴얼 포커스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가셔서 매뉴얼 포커스를 선택하세요. 클릭하시고. 그 다음에 exposure, 노출도 수동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. exposure mode 가서 여기 꼭 매뉴얼이 되는 것을 선택하세요. 됐죠?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보도록 합시다.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렌즈가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것인데 이것은 저희 편견일 수도 있어요. 하지만 항상 그 애플초가 숫자가 큰 것을 피해왔기 때문에 적어도 2.8로 가야지 이것이 제대로 만들어진 렌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기 2.8로 놓으시고요. 그 다음에 또하실려는 것은 어, 이제 찍으실 때 요즘은 카메라가 비디오도 찍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디오를 찍으실 때 Full Resolution HD로 찍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HD로 찍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시면 여기가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이제 특이한 사진 재밌는 사진 찍으실 수 있는 것은 이 타임 랩스 리코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꽃이 피는 장면이 영화로 나오는 게 있잖습니까 그런 것은 사진을 1분에 한 장씩 또는 1시간에 한 장씩 그렇게 찍은 것이에요 그런 것은 여기 타임 랩스 랩스 타임 랩스 라는데 그것을 선택하시고요 이것이 이상이 제가 원하는 것들이에요 제가 그 케메를 산다면 지금 제가 체크한 것들이 바로 제가 보고 살 것이에요 원하시면은 또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리모트 uh, 컨트롤도 있고요 또그 외에

결국에는 카메라 가세 개만 나왔어요. 그래서 이세 가지는 제가 말씀드린 그것들을 다 해낼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. 저는 이 카메라를 사용합니다. 그리고 원하시면 이제 그 외에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예를 들어 타임랩스 같은 건뭐 누구나 다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걸 언츠 하시면요 더 많은 카메라들이 나옵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이 중에서 원하는 것을 고르실 수 있고요. 또 사진을 찍었을 때 내가 어디서 찍었는지 자동으로 기록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때는 GPS를 하셔야죠. 그래서 GPS 누르시고 그러면서 빌트인 따라오는 걸로 하시면은 이런 카메라가 4개가 남네요.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. 등등 이렇게 해서 카메라 선택하십니다. 하시면 됩니다. 제가 어떤 카메라를 사시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이렇게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모델들이 계속 바뀌어요. 하지만 이 선택하는 방법은 언제나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방법을 참고하시면 이것을 10년 후에 보시더라도 그 맞게 고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리하여 일단 원하시는 모델을 정하셨으면요. 여기가서 리뷰를 읽어 보실 수 있고요. 그렇게 해서 마음에 드시면은 이 모델 이름을 카피 컨트롤 C 했습니다. 하셔서 뉴 페이지로 가셔서 아마존 2.me 하시면 나오죠? 여기서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. 그렇게 해서 여기서 구입하실 수 있게 됩니다. 반드시 아마존으로 가실 때 amazon2.me를 사용하도록 하세요. 이 주소입니다.